주십시오.
Oh,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꼭 전할 때,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는 꼭 성경을 이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있나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시대에 과연 교회에 와서 어디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까? 건물에 관심을 두십니까? 사람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계시나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말씀은 종교입니다.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성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만 보이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영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들을 가리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영이라 했습니다. 전부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차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를 차도시는 하나님. 시편 5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이 제사는 바로 오늘날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됩니까? 머리로 말씀을 듣습니까? 당신 지식으로 남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머리로 지식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린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디 와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길 이 자리가 그 기적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나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주세요. 어떻게 만나십니까? 어떤 형상으로 오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말씀을 주었지 않냐? 그 말씀 속에 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람 성들은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했는데 타성에 젖어 있으나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 의식주의자, 직분은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산송장처럼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작은 문제만 하나 닥쳐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심장이 모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저런 이 시간에 어떤 시리와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은 순간에 하나님 내 믿음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과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칠판에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불안해하시나요? 오늘 성경에서 저는 두 사건을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7절과 10장 47절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마가복음 5장 27절은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줄거리가 앞뒤 줄거리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의 설교를 한두 번 들으셨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소리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그저는 예수를 몰랐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예수 소문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뒤로 가서 주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 질병이 치료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 소리를 듣고 오늘 이 말씀에 강조점을 두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길까지 앉아있었습니다.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간절하게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소경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면서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 바디메오 하는 말이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사람 눈을 뜨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강조점은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예수 소리를 듣고 예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 그분이 하나님 본체세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은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 강조하기를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저는 시간이 흐르가는 범위에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기적의 주님이실까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예수, 그 이름 위대한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한 기적이 많고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이 세상 우주 만물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과 견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행한 기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놀라우신 그것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한 기적이 많고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나는 시간 시간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왔습니까? 몸이 아프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환경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가 왔음 일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구원의 주. 예수라 말은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자리요. 이 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바로 이 시간이 그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다시 소개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능력이 다 와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내 마음에 와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 없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 앞에 우린 감사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 됐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은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으로는 피할 길이 없습니까? 도망갈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가장 강력한 힘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성경 말씀은 나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하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오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세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유가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었는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신 말씀이 나사로 살려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나사로 살려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세상은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우리 주님 마음은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성경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결국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은 시대에 여러분이 택함 받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삼복도에 푹푹 지는 시간에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산소까지 오셨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소망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생명의 주. 오늘 세상에서 나는 소망을 가질 것이 없는데 나는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을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니.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게 따르세요. 소망의 하나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나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환경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뜨린다 할지라도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13년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리고 억울한 모함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런데 감옥 속에 이 사람 모함받아 들어온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사람은 관원장이라면 그 애굽의 장관급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가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명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국 땅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한테 찾아가서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요셉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장관이고 그들이 아무리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요셉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위로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가운데 짓눌리지 말고 오늘 시간 좌절하지 마시고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 그분은 우리에게 사망의 주님이 아니세요. 생명의 주가 되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르켜 영생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주.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지키시는 주.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세요. 치료하시는 주.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세요. 나를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세요? 환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세상 어떠한 권력도 다 초월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나를 축복하시는 초월의 주님이세요. 초월.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생의 주님인데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또 누구십니까? 나를 지키신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땅에서 영원토록 저 천국 가서 항상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따라서요. 내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다. 이 사실 믿으시는가요?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세요? 주님이 능히 우리를 지키시는 줄 확신한다.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저는 항상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시간시간마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지금 자리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혹 병원에서 아니면 요양원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터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교회를 다녀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큰 믿음의 소망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지키시는 주님인데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간 사람은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경우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업을 하다가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속 썩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질병이 올 수 있어요. 부부끼리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주님이 능히 무슨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따라하세요. 능히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확신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 차원을 넘어갑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세요.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합니까? 무엇이 좀 잘 되면 전부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믿음 안에 소위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이 조금 올라도 이 아이가 똑똑해서 성적이 올랐다고, 머리가 좋아서 성적이 올랐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자랑하십시오. 목회가 좀 잘 되면 내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말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 주님이 해주셨어요. 주님,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출애굽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6절에 크게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만 치료하실까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선물 만났을 때에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면서 그 물에 던져라. 던졌더니 쓴 물이 변하여 마라는 말은 써다 괴로움 고통을 말하는데 슬픔을 말하는데 오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이 고치시면 그리고 이 마라의 쓴 물을 고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세요. 든든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사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크게 하세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축복의 주님이세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마지막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손을 들고 축복을 하셨어요. 손을 들고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올라가실 때 당신을 향하신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면서 손을 들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초월의 하나님이세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시간도 초월하고 장소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모든 질병을 다 초월해버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혈루증 여인을 다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바디메오를 소개합니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르고 남자 여자 다른데 제가 오늘 대조하는 것은 남자 바디메오, 여자 혈류증 여인 이렇게 대조를 하고, 그런데 그들은 혈류증이라는 병을 이 여인은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은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혈루증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9절에 곧 혈루 근원이 마른지라. 이 혈루 근원 병뿌리가 말라져 버려요. 그 여인이 적시 거쳐졌다는 것입니다. 곧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 곧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건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단어는 곧, 즉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소경 눈 뜨게 하려면 현대의학으로는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온갖 진단을 다 해야 됩니다. 수많은 돈이 투자될 수가 있어요. 혈류 근원, 이 여인은 12년을 이 고통 속에 살았는데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봤는데 가진 돈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이 만나면 우리 주님이 진단하셨나요? 아니에요. 병 진단하신 적이 없어요. 혈루 근원이 말랐던 여인은 주님 뒤로 가서 옥새 손댔습니다. 주님 직접 얼굴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 붙들고 너 병명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진단하신 적 없습니다. 상태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손을 주님 옷에 손댔더니 치료해버려요. 이 여인이 어디서 치료되는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시작과 끝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만 가진다면 목회가 성공됩니다.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쓰세요. 즉시 시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소경 눈 뜨는 것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주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주님이 왜 찾아왔습니까? 눈 뜨게 하려고. 눈 뜨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시간 믿고 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을 보면 그 이하의 사건은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예요. 이 사람 재물이 있습니다. 부귀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세상 부러운 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막강한 세상의 온갖 것을 누리고 있는데 돈 없어서 이 아들 못 고칩니까? 아니면 권력 없어서 못 고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의 거리를 얘기하면 사람이 그 당시 육로로 걸어가야 됩니다. 자동차가 없습니다.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서 가는 길이 이틀 길입니다. 주님을 가나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주여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소서. 제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여기서 저는 많은 것을 묵상을 합니다. 주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씀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성경 강조하기를 이 왕의 신하가 주님이 하신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털길 거리밖에 갔더니
하인이 나와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가 언제쯤이냐 물었더니 성경 강좌기를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생각하기를 어제 제7시라 하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틀길 거리 밖에 아들은 죽어 가는데 이 사람은 이틀길 걸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들 살려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바로 몸이 아파서 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처방을 하거나 수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몸의 상태를 물어봅니다. 어떤 의사도 이 환자에 대한 이 사람의 상태를 먼저 여러 가지 질문해 봅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처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검사를 하든지 그리고 이 사람의 진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은 아들에 대해서 나이를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무슨 병인지 물어보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신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물어보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왕의 신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거리를 초월해서 문제를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던지지만 해결은 우리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 생활은 환경은 비록 힘들게 보이지만 반드시 그분이 다 이기게 하세요. 그분이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정말 함께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계세요.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세요.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내가 만날 때 그 사람 내가 지금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구원의 주 예수, 이 땅에 가장 귀하신 예수, 위대하신 예수, 그분을 자랑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